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고 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초급편에 나와 있는 2권의 가장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일 연습하는 워밍업 부분에 대해서 연습해 보실 텐데요. 이전 1권, 초급편에 1권, 2권 나누었을 때 1권에 해당하면서 2권도 복습하시는 그런 매일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모든 교재 앞페이지에 수록되어 있고요. 중급편으로 넘어가시더라도 중급편에도 매일 수준에 따라서 매일 하셔야 할 기본 워밍업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매일 악기를 꺼내시고 첫 워밍업을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봐보시면요. 첫 번째는 롱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롱톤은 기본적으로 한 음을 길게 불어준 의미도 있지만 같은 음을 여러 번 불었을 때도 그 음을 유지해줘야 하는 연습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음악에 맞춰서 최소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라고 권유드리는데요. 바로 저희 창의력 색소폰 TV에 올라와 있는 매일 기초 연습 워밍업 영상 여기에 참고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롱톤 연습하는 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톤은 이전 영상에도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듯이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초보자분들은 첫 음에서 바로 정음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색소폰은 그 음을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일정 특정한 압력 혹은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음에 따른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초보자들은 몸에 익히는 게 쉽지 않으시고 바로 악기를 두 하고 부르셨을 때 첫 음에서 제대로 된 음정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된 피치가 나오지 않고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최소 7박 정도 연주하시다 보면은요. 첫 번째 박자보다 두 번째 박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박자보단 두 번째, 세 번째 박자에 제대로 된 피치가 맞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죠. 물론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실수인데요. 제대로 된 피치가 조금 더 앞부분으로 점점 당겨주시는 게 초보자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피치가 나오지 않고 악기가 입에 대자마자 툭 하고 불었을 때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 그 1초를 위해서 롱톤 연습을 꾸준히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동안 내가 그 음의 에너지를 기억해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요. 길게 불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길게 어떻게 길게냐면요. 내 호흡이 숨이 차서 이제 더 못 불겠다 할 정도까지 호흡을 뱉어주시면 되는데요. 최소 4마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박 정도는 내가 길게 불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요. 2권의 샘여림에 대해서 연습하셨다면요. 첫 번째에는 포르테, 그리고 두 번째에는 피아노, 그리고 세 번째 음에는 메조 포르테 정도로 연주하실 수 있도록 기본 워밍업을 길러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일정하게 피치가 첫 음에 나오시면서 세 번째 기회에 길게 불었을 때 16박을 연주하실 수 있을 정도로 롱톤이 익숙해지셨던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텅잉인데요. 텅잉 연습은 초급편 교재에서는 저희가 16분 음표에 텅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 음표부터 시작해서 4분 음표, 8분 음표까지 기본 워밍업을 매일 해주셔야 하는데요. 텅잉 연습을 하실 때는 두두두두두
두다두다두다두다두다두다두 이렇게 연주하시라고 권유드렸던 아티큘레이션 기억하시죠? 그 발음 기호를 지켜서 리듬과 템포가 맞도록 연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해야 하는 연습이니까요. 그 정확한 박자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4분음표와 8분음표가 넘어가는 이 순간에 자연스럽게 바로 8분음표로 변환할 수 있는 연습까지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쉰다라기보다는 4분음표 하시고 바로 숨 쉬시고 바로 8분음표로 들어가시는 연습을 권장드리니까요. 이렇게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요. 매일 해야 할 음정 연습에 대해서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1권에서 했었던 음정 연습 중에 중요한 연습 3가지만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1권에서 했던 옥타브 연습, 그러니까 같은 음지를 눌러도 저희가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의 높, 낮이를 변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옥타브 키는 약간의 가이드 키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이 저음을 불때 혹은 고음을 불때 어떤 바람을 내보내야 하? 어떤 바람을 내보내야 이 음이 정확히 나는지를 계속 인지하시고 기억하셔서 매일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와 레, 도와 레를 넘나드는 옥타브 키 연습하시는 부분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보자 때 연습하지 않으시면 중급자 넘어가셔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색소폰 운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냥 매일 연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도하고 레, 그리고 시하고 레, 그리고 시하고 도, 교차 운지와 도와 레, 시와 레, 이렇게 제가 잼잼 운지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잼잼 운지까지 매일 연습해 주셔야지 운지, 핑거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옥타브에서 2옥타브로 넘어가는 이 도와 레, 시와 레, 이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많이 나는데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운지가 느려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에 대한 정확한 압력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롱톤을 하시면서 점점 호흡이 차시고 그 음에 대한 압력을 기억을 하시게 될 때쯤에서는 꼭 운지가 받쳐주셔야지만이 삑사리 그런 게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에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지 연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지 연습해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8분음표 리듬 연습과 운지 연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도와 레를 넘나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지적으로, 스케일적으로 나란하게 올라갔다, 나란하게 내려오면서 바로 8분음표 리듬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 스케일을 연습해 보시라는 거죠. 제대로 된 피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초보자여도 매일 해야 하는 연습 중 하나, 메이저 스케일 중에 가장 중요한 C 메이저와 G 메이저, F 메이저 이세 가지 메이저 정도는 나란하게 상행했다가 나란하게 하행하는 스케일 정도는 60에서 120 템포까지 땡겨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스케일 연습인데요.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스케일이 상행하고 하행하는 C 메이저와 이전 시간에 배웠던 G 메이저 그리고 F 메이저 키까지 이세 가지 운지는요.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2권을 바로 넘어오시면서부터 매일 연습하시는데요. 처음에는 60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시다가 교재가 끝날 때쯤에는 100, 120 정도는 나와 주셔야지 중급편으로 넘어가셔도 무리가 없으실 정도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교재 넘어가실 때 초급편에서 중급으로 넘어가실 때 테스트를 하나 보는데 바로 그중 하나가 이 메이저 스케일 세 가지를 얼마나 빠른 템포로 정확한 운지로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하실 수 있는가인데요. 그 이유는 중급편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중급편으로 넘어가서는 빠른 운지는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기본적으로 C 메이저 스케일의 템포가 120 정도는 돼야지만이
16분음표를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연주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초급편 연습하시는 분들은 꼭 매일 워밍업 이 세 가지를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